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문제가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문제와 아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병 환자 10명이 등장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내 인생은 왜 이리 꼬인 것일까? 원망도 되고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나병 환자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의 처방전을 받았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푼 기대를 가지고 달려갔을 것입니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예수님의 처방대로 제사장에게 그들의 몸을 보이기 위해 달렸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 모두 치유받았습니다. 평생 소원이 응답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소원이 없습니다. 소리 높여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10명 모두 응답은 받았지만 감사드린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단 한 명이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응답도 되고 치유도 되고 복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주님께 감사드리는 인생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응답받아 기뻐만 하는 인생으로 끝나지 말고 주님께 깊이 감사드리는 인생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사마리아 이방인 같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드리는 인생으로 세워주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제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환한 빛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주님, 이제 기도가 응답된 것으로 만족해만 하는 인생에서 주님께 돌아와 감사드리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